성운이다. 그치? 아니야. 아, 진짜 이번 연도에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뭐했어? 뭐해, 어디? 저번 캠핑 다니면. 비염이 있는데 지금 비염이 되게 도들 철이라서 기침을 되게 많이 해요. 재채기를 되게 많이 해요. 코도 많이 풀고. 근데 그게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비염약을 먹고 나가겠습니다. 회사로 갈 거고요. 잠깐 업무 보고 7시에 퇴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거의 여기다서 뭐 대단한 의술을 펼치냐고요. 그러니까 니도 가라. 아니 저는 생업이 있어서 의료인으로서 가라. 니도 가서 방호복을 만들어라. 패딩 걸어서 가라.
주름 나갈까?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갈 수 없다 임마. 나갈 수 없다 임마. 보통 그 통상적으로 마약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양이 몇백 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뇌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마약 성분들을 내보내가지고 고통을 없애주기도 하는데요. 매주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도 부담이 될 텐데 인내료 감염까지는 근데 왜 네가 내 거를 못 보노? 난 가족이니까. 난 성운이다. 그치? 몇 개를 먹는 거지? 뭐 먹었네? 나 엽떡 먹어. 왜 내 거 안 봐? 동생 걸 왜 안 봐? 뚜루님도 보는데. 뚜루님이 이렇게 완전 찐 리액션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찾으셨지? 내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찾으셨을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쫄면 먹을래? 칼국수 먹을래? 밥 먹을래? 몰라. 메뉴판 하나 만들어야 돼. 메뉴판 딱 보고 엄마 나 오늘 떡국을 원하는 게 많아. 어? 기다려봐봐. 잠깐만 일하고 있잖아. 잠깐만 기다려. 회사는 다음 주에도 재택근무가 확정이 났고요. 좀 탄력근무제라 해서 회사를 몇 번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광고 나올 것 같아. 너 해. 아! 근데 거긴 가고 싶다. 재택가서 먹고 싶다. 이렇게 먹어. 여기 비빔밥보다는 재택가서 먹고 싶어. 들깨칼국수 하나랑 초계국수 하나랑요, 도토리 전병. 들깨 하나. 옹게 나야지, 옹게국수가 있어. 옹게국수가 있어? 바꿔 그러면. 여러분 바꿔주면 되겠다. 나도 몰랐네. 나도 몰랐어. 나 이렇게 먹어. 하나 더 시켜 먹어 그럼. 아니야. 하나 더 시켜 먹어. 남기면 되잖아. 아니야. 또 물어볼까? 아니, 이거 나왔잖아. 나왔어. 좋습니다. 다음에 오지 마. 사장님, 저 혹시 초계국수를 옹계국수로 바꿀 수 있어요? 초계를 옹계. 아니, 들깨를 옹계요. 안 나왔습니다. 바꿔드릴게요. 아, 네. 와, 짜파나. 바로 옹계로 바꿔주고, 옹계로 바꿔줄게요 하고 1분도 안 지나서 옹계가 나왔어. 와. 네헤, 네헤. 이거 밥 찍었어? 야시, 야시. 이거 뭐 더 안 넣어서 넣어도 되나? 더 짜증 나나? 일단 맛봐 봐. 맛봐? 맛봐, 맛봐. 맛봐, 맛봐. 맛있다. 새 입 먹고 갈라 가르자. 알았어. 알겠지? 새 입 먹고 와. 맛있다. 와. 와. 야,
와우. 너 맛있어? 다들 마스크팅 예쁘다고 하는데 나는 완전 뭔가 피지컬 광대가 커져. 완전 예뻐. 너무 괜찮다. 안 춥고. 아니 올라올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어떻게 하냐? 어떻게 내려가냐? 와 여기 사진 찍으면 짱 예쁘겠다. 서봐. 하나 둘 셋. 어 나 이 노래 좋아. 예스. 좋아 좋아. 제주도가 아쉽지 않구만. 약간. 다음에 괜찮을 것 같아. 사진 이걸 키를 어떻게 늘려? 만약 이 사진을 내 키를 늘리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요만큼 셀렉해. 그 셀렉하는 툴로. 그다음에 이걸 밑으로. 셀렉하는 툴이 뭔데? 이게 보내봐. 한 장 보내봐. 4시 47분까지다. 우리는 이거는 예약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왜? 어 이거 아래가 너무 예뻐. 그치? 뭐 보라고 했어 나. 뭐 부서질 것 같아. 언니 아니야 한 사람씩 하자. 진짜 엉거주춤이다. 정말 여유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다. 엄마 무서워. 엄마. 아니 좀 땡겨. 와 괜찮아. 여기 자고 있어. 아, 가방은 눕는 거 같아. 아 그래. 그러자. 여기다 앉아. 여기 조인하자. 야. 사진 잘 못 찍겠어. 아, 음식 사진 그렇게 걔, 얘 있잖아. 걔한테 배워. 아, 난 못해. 약간 101 클래스처럼. 오. 알려줘, 알려줘.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제 먹었다? 안 돼? 아, 안 돼. 아직. 언니 진정해. 기억이 안 나. 정말 맛있어. 저 키엘이 여기 올까? 로버트 케이크와 스폰이 가득한 수요미식의 케이크. 아니요 언니. 케이크 드시고 싶다 말씀하세요. 아 예 케이크 먹고 싶습니다. 아메리카노와 케이크 먹고 싶습니다. 나 웬 정글포차 맛바 이런 거밖에 없다 아는 데가. 솔직히 말해서 맥주라도 한 사발이 때리고 싶은데 자중하는 중이야. 아니 오라로 줄까? 난 한강 밑에 있자. 가자. 마음에 안 들면 카페 2차 하던가. 맞아. 3차 해 또. 이러고 술을 마시지. 야, 다 우리 집으로 와 그냥.
오빠 안 들어왔대? 오빠 또 안 나간 거지? 오빠 또 안 나간대? 축구 안 한대? 방에 가볼까? 잘 나가면 주는 거 아니야?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보는 용 아니야? 한 개밖에 없으면 가위바위보로 공정하게 너가 생일이고 나발이고 아니 얘 잠깐만 재고 얼마나 했나 물어볼게 물어봐봐 물어봐봐 물어볼 이거 재고 몇 개 있어요? 마치야 아나 이거 우리 집 로고 하고 싶어 너네 집이 안 어울려 너네 집 화이트 너네 집은 호랑이 있잖아 그래 너네 집 호강 매트 바꿔 샀다고요? 와 참 이거 예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들 안 도와주네? 아 언니들 디피 상품은 아, 판매 안 하세요? 이거 예쁘다 아 이거 하나요? 아 왜 디피 싫어서? 아니 하나부터 하나 하고 싶은 사람 해 너해 너해 뭐야 갑자기 뭐야 아니야 너 아무도 안 샀다 30 꼽아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셋도 쓰고 잡표 좀 보내봐 알겠어 조용히 다들 지금 무료게 차가지고 정말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이걸 하나 사겠다고 여기에 이 카드 케이스도 팔아 이렇게 된 거 아 그것도 사람? 아니야 이제 저랑 아무런 그런 커넥션이 없는 회사고요 아 이렇게 말해 네,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카드 뒤에 있는 게 이렇게 좀 빼서 톡 찍고 하나밖에 안 들어가? 어 이거 카드 지갑이 아니라 케이스 이거 핸드폰 케이스야 케이스 찍은 안 들어가? 아, 안 들어가 미안해 어 고민해볼게 다른 거 한번 찾아볼게 아. 어렵다 반대 좀 먹어볼래? 숨마셔 사람 되게 많다 아 사람 겁나 많아 자리가 없겠고 이거 이거 되게 우리 아는 사람들이 각자한테 주라 그러면 잘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취향하고는 정말 진짜 확고하다 확고해 주인 잘 찾은 소나무 취향 아까 그 키 큰 애 걔가 정수 언니 둘째잖아 야 같이 가